오늘은 장윤정님의 목포행 완행열차를 부르겠습니다. 네, 목포행 완행열차 한 번씩 타보셨나요? 저는 목포행. 버스 타고 목포를 가봤습니다. 버스 타고? 네, 유달산에 올라가서 그 새벽에 그 야경을 봤는데 굉장히 그 도시가 아름답더라고요. 그리고 여객 터미널도 가봤고요. 네, 훈남님은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보셨나요? 타긴 탔는데 옛날에 저 21살 때 친구들하고 제주 놀러 갔다가 배 타고 목포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다시 저 부산 가는 완행열차 타려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유달산에 친구들하고 가자 하다가 기차 시간이 뭐 만만치 않았는지 못 갔어요. 그러다가 부산행 완행열차, 목포발 부산행 완행열차를 탔습니다. 그래도 완행열차를 타셨네요. 예. 모글리님은 목포를 가보셨나요? 아직 목포를 못 가봤습니다. 왜 목포를 못 가봤을까요? 예. 못 가본 도시가 많습니다. 아, 예. 울산만. 예. 좋은 예. 울산. 아, 다음에 꼭 한번 코로나 끝나면 꼭 가보십시오. 예. 경주역도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또 부산서 울산으로 이제 전철이 이제 개통되나요? 네,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. 전철인가요? 예, 아, 전철. 네네. 이제 디젤 기관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그럴까요? 네.